안녕하세요. 아기트윈스 이병규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뭐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뭐 하다보면 나아지겠죠. 여튼 어딘가에 제가 가우디 강의를 갔더니 가우디가 뭐냐는 꼭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했는데 가우디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우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우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우디 하는 것은 이 안토니 플라시드 기엠 가우디 구르넷이라고 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건축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은 안토니 플라시드 기엠 가우디 구르넷.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우디라는 것은 실은 이 사람의 성입니다. 아버지 쪽이 가우디 가문이고 어머니 쪽이 쿠르넷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문 다 대장장이 집안이었고요. 아버지 쪽은 리우돔스 지역에, 어머니 쪽은 레우스 지역에 살던 사람, 둘 다 대장장이 집안이었습니다. 레우스라 리우돔스가 뭐 걸어서 뭐 한 시간 안쪽의 거리니까 뭐 한 동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적인 전통에서 그 집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성이 다 가우디겠죠? 그 집안에서 우리가 아는 건축가 가우디는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안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안토니 가우디 혹은 플레임을 다 부르는 경우는 안토니 가우디 이쿠르넷, 어머니 쪽 성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곤 하죠. 예전엔 안토니오라고 많이 부르다가 요즘에 안토니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똑같은 안토니라고 하는 이름을 스페인식, 스페인 중앙식의 중앙지방의 이름으로 발음하자면 안토니오고요. 가우디가 살았던 카탈루냐 지역의 방언 으로 이 이름을 읽자면 안토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탈루냐 말로 안토니 가우디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플라시드 기엠이라는 것은 가우디의 세례명이에요. 가우디의 몇 되지 않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1852년에 태어났고 1926년에 죽었거든요. 한창 활동하고 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 전은 사진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가우디는 많지는 않지만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믿기 어렵지만 가우디 대학교 졸업사진입니다. 그래서 1878년 3월 15일날 파우 아우두아르도라는 사진가가 찍은 사진으로 뭐 가우디를 소개하는 사진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진입니다. 가우디 아까 전에 풀네임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도큐먼트는 가우디의 세례증서인데요. 가우디의 형님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누님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가우디의 부모가 가우디가 태어났을 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을까봐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아이를 산 페드로 아포스톨 델 레우스라고 하는 성당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증서죠. 여기 이 부분인데요. El día 26 de junio del 1852 1852년 6월 26일 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한 증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우돔스의 대장장이인 프란세스 가우디와 그의 배우자인 레우스 출신 안토니아 코르넷이 사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났다. 언제냐면 하루 전날이죠. 어제 아침 9시 30분. 예전에 제가 이 날짜와 시간을 토대로 가우디의 사주팔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여튼 가우디는 어제라고 했으니까
1852년 6월 25일 아침 9시 30분에 태어났습니다. 가우디의 어머니 아버지 다 대장장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뭐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가우디 아버지 어머니도 카탈루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름을 다 카탈루냐식으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세스 가우디 세라라고 하는 가우디 아버지가 안토니아 쿠르넬 이베르트란이라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밑에 로사, 마리아, 프란세스, 프란세스, 안토니 이렇게 5남매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가 가우디는 여기 있는 안토니 가우디를 말합니다. 요 어머니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가우디겠지요.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하지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안토니, 프란세스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밑에 생년을 한번 기록해 봤는데 로사에게 유일하게 큰 누나만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살, 20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누나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가우디의 가문은 상당히 단명하는 집안입니다. 가우디는 74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그 생을 살게 됩니다. 가우디의 유일한 아래쪽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로사에게아 가우디는 큰 누나가 결혼해서 낳은 유일한 아래쪽 혈육이었는데 가우디보다 훨씬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우디 가문이라는 것은 지금은 직계 가문은 다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스페인과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도 가우디 건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우디가 자기는 지중해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가 마드리드 사람과는 다른 공간감, 조형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했거든요. 자, 보세요. 스페인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합치면 이만한 영역은 이베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의 오른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카탈루냐라고 하는 주입니다. 이 카탈루냐 주는 인구가 지금으로는 한 750만 정도가 살고 있고 영역으로는 한국의 한 경기도 정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4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군 중에 제일 왼쪽 아래편에 있는 것이 따르라고나라고 부르는 따르라고나 군입니다. 이 군에서 제법 큰 도시가 레우스입니다. 가우디를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에서 가우디가 막 깡시골에서 자라서 뭐 평야를 보고 뭐 자연을 보고 이렇게 자랐다고 되게 실제로 평야 지역은 맞고요. 가우디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런 뭐라 그럴까 별장 같은 데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맞는데요. 가우디가 살았었던 집, 가우디가 다녔었던 학교, 이런 학교는 이 레우스라고 하는 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작지 않은 도시예요. 자세히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레우스라고 하는 도시 조직이 있는데 제법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한 1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요. 1시간 안쪽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마을이 리우돔스입니다. 하지만 뭐 같은 생활권이라고 본다면 레우스와 리우돔스는 따르라고나에서 시골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제가 위키페디아에서 이 레우스라고 하는 동네의 설명, 인구수 이런 것을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줄치는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레우스는 1857년부터 1910년까지 카탈루냐 지역의 두 번째 도시였다.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바르셀로나였을 거고요. 바르셀로나를 빼고는 카탈루냐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57년부터 1910년이면 거의 가우디가 살았던 전생애와 일치합니다. 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살았었던 젊어서 어렸을 때 살았었던 이 레우스라는 동네는 그렇게 시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카탈루냐라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회지예요. 두 번째 도시니까요. 네. 우리가 실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 모의 예술 세계가 보여주는 자연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인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실은 가우디가 살았던 인생이나 가우디의 건축이나 예술관 같은 것을 왜곡해서 모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우디에 대해 보다 진지한 이야기, 왜곡되지 않은 가우디 이야기를 한번 전해 보려고 하고요. 가우디 연구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가우디를 하나하나 차분히 쌓아가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 채널 따라오셔도 될것 같고요. 페이스북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가우디 노트라고 하는 제 이병기라고 하는 저를 팔로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